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 지금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바라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얘기를 좀 들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을 바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제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1부터 1, 2, 3, 4, 5, 5가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로를 한번 골라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 주시고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점은요, 여기 차 한 잔의 여유, 서로에게 각자 시간을 갖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열정의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달라졌거나 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는 그런 하늘색의 타로고요. 여기 여사제의 타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내 목소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닿는 것 같지도 않고, 요 선택지라면은요, 좀 마음이 멀어졌다, 헤어져 있는 분들이 해당되실 거고요. 자, 서로 화해와 용서의 타로가 나와졌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상대방께서 이 관계를 끝내자, 그런 생각은 아니세요. 다만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지팡이에 불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정, 서로의 마음이, 애정이 좀 조금 어긋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사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많으시다.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신을 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거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연애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느끼기에는 좀 일방적이고 자기가 좀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셨나 봐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좀 숨기는 게 많으실 거고요. 숨기는 게 많은 걸 넘어서 어느 정도는 자신만의 시간이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장의 타로가 좀 중요한데요, 그분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위기를 암시하는 타로는 없어요. 뭐 무너지는 탑이라든지 끊어진 다리라든지 뭐 피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죽음이나 악마나. 자, 그렇다는 건 설사 이별하셨다고 해도 이분들께서는 지금 잠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너무 여러분한테 맞춰주고
이끌려 간다고 생각하시는 이분들이에요. 자, 불안하지만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광대의 키워드를 가진 타로도 나와줬고요. 이분들은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연애의 그 페이스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잠시 떨어져서 내 자신을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다시 이 화해와 용서의 타로가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풀어가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 까마귀들. 머리가 복잡해요. 자, 괜찮습니다. 서로 간에 잠시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분은 화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시간이 헤어짐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분한테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서로 간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타로도 나와줬지만 열정의 사랑을 상징하는 불길도 나와준 거예요. 그분들이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의 뭐 헤어짐이나 이런 걸 원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맞춰주는 연애를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좀 이끌고 가고 싶으시고요. 그런 변화의 시기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의 얘기가 만약에 짠남이나 썸남의 관계시라면 여러분의 얘기가 이분한테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락이 길어지고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도 답변이 좀 단답으로 온다거나 하루쯤 지나고 온다거나 자, 그런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분들 스타일 자체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자, 내 사랑에 해다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는 좀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좀 천천히 불타오르기를. 자,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광대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은 긍정적일 겁니다. 그분한테 잠시 시간을 주셔도 괜찮아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이 그분한테 많은 걸 바라셨다면 이제는 좀 그분의 스타일대로 맞춰주시는 그런 연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연애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마법사의 타로는 말 그대로 자신의 능력 발휘,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타로고요. 마법사니까 좀 남성을 상징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자, 그분이, 뭐, 어쨌든지 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좀 맞춰주시는 거. 그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걸 상대방이 바라고 있네요. 자, 그럼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선택지가 자,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저는 타로를 모두 자, 오픈했고요. 여기 짝사랑의 타로가 시작부터 나와줬고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그리고 8개의 지팡이입니다. 자, 이거는요. 뭐 어쨌든 관계의 발전을 좀 빨리 가져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을 가린 타로는 여러분께서 좀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은 오히려 황제고요.
그리고 8개의 지팡이, 그리고 열정입니다. 이 관계가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요거는 살짝 19금의 타로에서 진도가 뭐 스킨십의 진도라든지 이런 게좀 빨리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망설이고 계시고 속도 조절해 주고 계신데 좀 찝찝하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분한테 아, 좀 맞춰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정 18번 타로 이분이 원하는 진도에 맞춰도 되는지 고민이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이 여사제라면 그분은 마법사예요. 그리고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기쁨을 찾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분이 너무 선수가 같아 보이시고 그리고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시고 뭐 그런 거는 뭐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건 확실하긴 해요. 지금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주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 8개의 지팡이라면 그냥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빨리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동굴에 숨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역시 부정적인 타로들은 없습니다. 크게 부정적인 타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뒤에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시큰둥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감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실 거고요. 자, 요 타로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선택지, 그분들이 원하는 건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고, 자, 약간 황제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19금적으로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바라시네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 짝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좋아하고 있다는 거고요. 무턱대고 그거를 밀어내시는 것만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니까 속도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좀 다른 좀 부정적인 타로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일단은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좀 밀어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분이 크게 이 부담감을 느끼고 고민을 하시기에는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벽을 치신다거나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건 없다는 거죠. 예. 자, 요 선택지는 뭐 흐름에 맡기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자연스럽게 이분이 감정 표현을 해 오신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그거를 마다하실 것만은 없고요. 뭐 사실 남녀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감정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게 치고 있는 여러 가지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벽 중에서 가장 뭐 견고하다면 견고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니까요. 뭐 손을 잡거나 뭐 가볍게 키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자, 그 분에서만큼은 너무 지금까지 닫고 있었지 않았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열정이고요. 오픈마인드 가져주시는 거 자연스럽게 좀 진도가 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되면은 동굴 안에 숨는다. 이 동굴은 황금의 동굴이기 때문에 그 얘기 있잖아요. 계속 심장이
예, 서로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뛴다. 그럼 심장병 걸려서 못 만납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자, 묻어진다. 서로 대한 감정이 무뎌질 것이다. 뭐,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예, 이분이 뭐, 스킨십만, 뭐, 가벼운 만남을 생각하시는, 바라는 분만은 아니라는 거. 제가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좀 급할 수 있지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벽 치지 마시고요. 이분이 좀 급하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벽을 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의 만큼은. 자, 그게 서로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 열정이고, 예, 여기 짝사랑 있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내 사랑에 해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랴 말 달리자. 예. 자, 요렇다는 건, 예, 여러분께서 시작부터 너무 벽을 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좀 뜨딱 자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이 더, 예, 나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랴 말 달리자. 자, 가볼게요. 자, 태양입니다. 태양은 이분이 너무 밝아요. 예, 너무 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다 긍정적이고 모든 게다 희망적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루두루. 예, 이 선택지는 앞으로가 더 아주 희망적입니다. 긍정이 긍정을 부릅니다. 예, 잘 되실 거예요. 너무 벽을 치지 마세요. 무엇이 됐든지. 자,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이 선택지에는 조금 부정적인 타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타로가 있고요. 자, 기울어져 가는, 허물어져 가는 집이 있고요. 이제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타로에서 이런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굵직굵직한 타로들이 나와줬는데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사실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맞고, 예. 자,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이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맞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예. 그래도 이분들이 원하는 건이 코뿔소로 상징되는 내 얘기를 여러분께서 들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설사 자신의 의견이 틀리더라도 잠자코 어느 정도는, 예. 내 생각을 따라주기를. 이거는 기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얘기를 좀 믿고, 예, 그냥 따라와야지. 지금은 칼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황금의 동전까지 쥐고 있고, 자, 여사제예요. 자, 그렇다는 건, 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예, 자, 지금 너무, 예, 이분들의 기가 눌려 있어요. 설사, 아, 이분들의 생각이라든지 말이, 자, 틀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죠? 다, 딱 부러지고, 다 맞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아쉽고, 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이분한테 맞춰주는 게좀 필요하세요. 자, 이런 황금의 타로들은 사실 그냥 놓고 봤을 때는 기운이 좋고 행운을 불러오고 여러분들이 더 이분보다 앞서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뭐 능력이라든지, 뭐 지위라든지, 뭐 수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는 거는 맞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여러분들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무 주장이 셌어요. 상대방이 좀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들 정도로, 예.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분의 기분에 좀 맞춰주시는 거예요. 설사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좀 틀렸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은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뭐, 뻔히 보이는데 왜 이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지. 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이분들의 뜻에 따라서 좀 움직이다가, 예, 아,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다, 안 된다, 좀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예. 자, 그리고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감정을, 자, 표출해 온다면, 일단은 좀 달래는 방향으로 가세요. 너무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얘기를 받아주면서 거절을 하셔도 거절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분들의 가슴에 상처가 크게 남아서. 자, 후폭풍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요. 나중에 정말 1년, 2년 지나서 세상 좁습니다. 어떻게 다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을 만나실 거고,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느냐, 아니면 이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난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느냐.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갑이신 거는 확실합니다. 훨씬 앞서 있고 뛰어나시고 다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사람 마음에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들어오신다면, 예, 이 마음은 잘 거절하셔야 되지. 갑자기 막 차단하시고 그래 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연인이시라면은, 그리고 짝남과 짝녀 사이시라면은 이분들의 말에 좀 따라주셔야 됩니다. 설사 틀린 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깝깝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주신 다음에, 야, 이렇게 하니까 역시 힘들구나 라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좀 느끼게 한 다음에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관계의 발전이 빠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거절하실 때도 그런 요령이 필요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여기 선물이라는 자,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서 연락이 또올 거고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자, 연락이 끊어져 계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무너지는 집에서 이렇게 황금 양말의 타로로 그분 상황 자체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복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 자, 먼저 연락을 하시는 건 이분들한테 좀 자격지심이 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락하시는 건좀 피해 주시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거 가볼게요. 자, 존중하랍니다. 존중하라. 예. 그렇죠. 예. 설사 이분들의 생각이 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좀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역시 태양입니다. 태양. 예.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 연락도 올 거고요. 예.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 상황이 좀안 좋네요. 그분들의 상황이. 그리고 존중하라. 그분들을 좀 우쭈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절을 하시더라도 좀 예의 있게 자,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말씀 드릴게요. 세상은 좁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타로를 저는 모두 선택을 했고요. 자, 이 타로는 요 사신의 타로가 나왔는데요. 아, 이 사신의 타로라. 여기 또 얼굴을 찡그린 사내도 있고요. 자,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자, 그리고 영향력을 암시하는 타로도 있습니다. 사신과 함께 자, 무너지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는 좀 부정적인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타로가 나와줬죠. 자, 이 선택지에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좀 진실된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한테 자신한테는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옆에 있어도 꼭 껍데기를 만나는 것 같다. 마네킹을 만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졌으면 좋겠고,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고. 자, 그런 거를 예, 이분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어도 이분들은 외롭대요. 자, 바다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린 해골의 사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너무 자기한테 속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예. 솔직하지 않고, 자, 눈과 귀가 없는 그런 타로입니다. 솔직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자기랑 감정 교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예, 이분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네요. 여러분 너무 그냥 지인 정도로 머물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예, 다른 친구들이 많아요. 고민 해결은 뭐 친구들이랑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좀 위로해주고 싶으시고 뭐 고민 해결 뭐 그런 거 좋잖아요. 고민 상담자의 역할도 해주고 싶으시고 예, 너무 예, 여러분들은 이분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예. 더 무섭대요, 이분들은. 그리고 속을 모르겠는 여러분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두렵기도 하고요. 자, 이분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속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허물 없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스스로가 유아 힐링이에요. 아픈 것도, 그리고 슬픈 것도, 고민되는 것도 스스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시고요. 특히 이성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안 하시는 분이시고, 자, 그거를 예, 친구들이나 이런 쪽으로 풀면 풀었지, 예, 상대방 이성한테는 예, 좀 말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시고요. 자, 지금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나오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를 자,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아쉬워서 이분은 자, 사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이에요. 자, 이런 못 미더운 감정을 서로 키워가다가 자, 이분은 이건 도둑을 상징하는 타로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예,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세게 예. 사신과 도둑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이 상황을 가지 이 이유로 여러분들이 뭐 솔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핑계로 큰 싸움이 예,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분들이 바라시는 건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왜내 앞에서는 속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 이분들이 단골로 하시는 말씀 있죠? 난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사실 그래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용납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수 있는데 왜 그걸 꼭 굳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좀 친해지려면은, 자신의 좀 치부를 좀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차갑다고 할까요? 감정의 변화 같은 건 이분들 앞에서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만큼 이분들이 솔직히 편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요. 뭐 굳이 뭐 고민을 털어놓거나 각 잡고 뭐 어려운 시간을 만드실 필요 없고요. 솔직하게 그냥 하루의 감정 있잖아요. 힘들면은 힘들고 좋으면 좋은 대로 이분들 앞에서 좀 얼음공주처럼 차갑게 행동하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좀 감정을 표현해 주시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분들 좀 많이 답답하네요. 예, 짝남이나 썸남 관계에서 많이 답답해해요. 지금 관계 발전이 잘 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고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분들한테 좀 털어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헤어져 계신다면은 먼저 연락이 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 다 그냥 처리하고 계세요.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내 사랑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투자라고 생각해라. 괜찮습니다. 예.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오해를 좀 풀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좀 드러내고 먼저 연락하고 이런 거 투자가 되셔야 돼요.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타로입니다.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에요. 자, 이렇게나 여러분은 감정의 변화도 변화무쌍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솔직히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얼굴에 다 표시 나는 분들이 왜 이분들 앞에서만큼은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차갑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감정 표현부터, 작은 감정 표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것부터 출발하시는 거고요. 떨어져 있고 자 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시다면 이거는 먼저 좀 연락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알아볼게요. 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죠. 예. 자, 이거 살짝 자, 요 타로가 조금 부정적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 이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없고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이러나 깝깝하실 거예요. 자, 이분들이 바라는 건요. 위기를 나와 같이 감수하자. 좀 뛰어들어라. 나를 믿고 가자라고.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자, 명상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또 돌덩이이기도 합니다. 예. 황제가 예. 지금 억지로 아무리 끌어내도 예, 움직이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예, 황금의 여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청 마음에 있고요. 그냥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답은 없어요. 그 멀리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보시기에는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저러나 깝깝하실 거예요. 예, 근데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여기 돌아선 남녀가 있고요. 실망의 남자가 있습니다. 관계가 한번 끊어지셨던 사이. 자, 알고 있지만 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믿음도 안 가고 예,
그렇게 지금 딱 막혀 있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요거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타로가 있죠. 사실 그래요. 타로는 한 장의 해석으로 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요 키워드만으로 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 두루두루 영향을 받는 건데요. 자, 이 타로 요 타로만큼은 그런 거 없어요. 자, 연애의 타로에서 이렇게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타로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이거는 인연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라는 건 깝깝하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예, 나랑 같이 한번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 이 길을 가보자. 예,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너만 나한테 와라. 예. 사실 그래요. 장래성이라는 거 있는 거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일이 뭐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믿고 가보자는 거예요. 믿도 끝도 없는 그분들의 요구일 수 있지만, 예, 좀 사랑을 표현하시래요. 예. 자, 명상입니다. 명상. 너무 지금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고 계세요. 완벽한 걸만 바라고 있어요. 완벽하게 모든 게 이것도 준비되고 저것도 준비되고 또 요것도 있어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서 그 무언가 완벽한 상황과 완벽한 마음과, 그렇죠, 그런 걸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거를 깨부시러 이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분들, 예, 정성이 갸륵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의 선택이시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요, 같이 손에 그리고 발에 진흙탕을 좀 묻히자. 싸워도 나랑 좀 싸워보자. 예, 좀 그런 걸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예, 완벽한 것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연입니다. 떨어져 계시다면은 이분들한테 연락이 올 거고 진흙탕 싸움을 걸어 올 거예요. 그거를 고고하게, 도도하게 피하시는 것만이 지금 답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분들에게 시기가 되면은 연락이 오실 거고, 자, 그러시다면 한번 통과 의례라고 하죠. 한번 아픔을 겪으셔야 돼요. 예.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이 한번 싸움이 다툼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자, 이 위기가 한번 찾아올 거고 위기에 뛰어드셔야 돼요. 자, 이분들이 원하는 건 다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답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겠지만 내 말 좀 따르고 이 좀 위기에 한번 뛰어들어라. 너도 한번 몸을 던져라. 황제입니다. 예. 그런 자신감은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싫으시고 피해 가셔야 될 분이시라면은, 아예 이 악물고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건 적당히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인연이기도 해요. 자, 인연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자, 이거 어설프게 그 사람을 다독인다거나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대화를 시작하면은 어차피 그게 다툼인 거예요. 리스크. 그렇게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예. 아니다 싶으시잖아요. 확실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분들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예,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시비를 걸어와도 확실하게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자, 좀 긴가민가 불안불안하셨나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예,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건 그다지 드리고 싶진 않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무작정 이유 없이 한번 따라와 주길 바라고 있다는 거. 아니다 싶으시면 확실하게 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다 싶으시면 약간 부정적인 사랑도 상황도 감수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너 싫어 정도로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나 이런 이유로 이러이러해서 진짜 비전도 없고 답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 뛰어들고 싶지 않다라고. 예, 끊어내 버리실 땐 진짜 냉정하고 칼같이 완전히 끊어 버리셔야 돼요. 예. 좀 가슴이 아프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이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그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예. 자, 이렇게 됨으로써 제가 약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뛰어드세요. 예, 좀딱 깝깝하고, 그러시겠지만, 내일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타로 두 개나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요거는, 예, 답이 없습니다. 뛰어드시고, 예.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